이 포인트 이름이 스냅퍼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스위 포인트로. 아, 저 또 가오리 왔다, 가오리. 안녕하세요, 멘타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현지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동부해 안쪽의 산불, 크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가 비가 오면서 불길이 잡히나 싶었더니 또 이 캔버라에 유례없이 우박, 정말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바람에 산불 우박 끝나고 나니까 또 비가 또 엄청나게 왔었죠. 그거 외에 또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도 겹치고 해서 낚시를 자주 못 갔고 영상 많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 제 영상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영상에 뭐 파이팅이 있다, 재미나게 보고 있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 달 만에 지금 에트머스 베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은 같이 가는 동생이 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또 신세를 지게 되네요.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낚시터 도착했고요. 오늘 날씨 아주 흐릿하고 거뭇거뭇한 게 뭔가 좀 큰 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낚시 오늘 열심히 파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도가 좀 많이 치네요. 파도 많이 쳐도 지금 저희가 낚시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보다 좀 안전한 곳이어서 여기서 낚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좀 협조를 해주는 환에서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채비는 이 파도가 노을도 좀 크고 해서 부력 높은 코스로 채비를 했고요. 2호 구멍치에 1.5호 수중치. 낚싯대는 2.25호 연질대고요. 그리고 수심은 대략 한 10에서 12, 3m 이렇게 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 수심을 주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지금 파도가 좀 있는 관계로 이 갯바위 끝단에서 좀 안쪽으로 위치를 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야, 이거 뭐야? 어우. 입수하자마자, 채비 입수하자마자 쑥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우, 수입이네, 수입. 수입이 사이즈가 그냥, 수입이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 놀랬잖아, 씨. 수입이, 입질을 아주 시원하게 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사이즈 좋네요, 수입. 이 수입이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우리 따님께서 아주 좋아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사이즈와 마리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도 뭐 적당히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되겠죠? 감아놓을 데가 없어. 제가 원래는 바다에다가 던져놓지 않는데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부득이하게 바다에다가 담궈놨습니다. 끊어지진 않겠지만. 오! 웬 사이먼! 또 얘기치 않게 또 사이먼이,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먼이 물어줬네요. 요것도 파이팅 좋은데. 자,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먼, 파이팅을 보여줘. 어우, 손맛 좋다. 자, 옆으로 치고 나가는데 그냥, 어우. 아, 그쪽 가면 안 돼. 얘 힘들어.
아직 될 때가 아니야. 어우, 팔 아파. 어우, 팔 아파. 어우, 지금 뭐, 사이먼이, 오스트리아 사이먼. 아주 기가 막힌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낚싯대. 자, 올라와라. 아이고. 딱 줘. 힘 빠졌고. 자, 파도 조심하고. 아이, 도시에서 잘못. 아유, 손맛 좋다. 어우, 좋은 파이팅이었어. 자,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연어는 아닌데, 약간 문이나 이런 게 연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재보고. 자, 오스트레일리안 살몬. 생긴 건 꼭 숭어처럼 생겼는데, 자, 한 2cm? 자, 들어가자. 야, 뭐니, 세입인가? 입질이 얌전한데. 어우, 그래도 치고 들어가. 오우, 수입이 이렇게 커도 되는 거야, 이거? 수입이 5만원대. 어? 5만원대 수입인데. 와.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 와, 오늘 수입 사이즈 장난 아니네. 야, 손맛도 좋고. 어? 와, 수입 오늘 장난 아닌데? 아, 손맛도 좋고, 맛도 좋고. 사이즈가 좋아서 이거 뭐 회도도 되겠어. 자, 수입 사이즈 한번 보자. 어이구, 수입 사이즈가 30. 야, 수입이 30짜리가 올라와. 장난 아닌데? 오늘 수입이 효자네. 오늘 사이즈가 좋아서 또 회를 한번 써서 회는 어떤가. 또 저 와이프한테 시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우, 마리수 좀 되네. 어우, 이거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나왔다고 우리 수입들이. 이게 낚시지. 낚시는 또 이런 맛이지. 생활낚시인한테는 또 이렇게 어정불문하고 사이즈 좋은 놈들 올라와주면 뭐 그 이상 바라고 있나요. 반찬인데. 낚시도 하고 바람도 쐬고 반찬도 장만하고 일석삼조네. 일석삼조. 와, 이 포인트 이름이 스냅퍼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입 포인트로. 아, 저 또 가오리 왔다. 가오리. 아, 가오리가 또 저 어망 살림망을 또 깔짝깔짝 거리네. 어망 걷어놓을 데도 없는데 갔나? 지금 큰 가오리가 와가지고 고기 담아놓은 살림망을 깔짝깔짝 하고 있어요. 아, 저 살림망을 좀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오리도 파도가 세서 포기하고 갔나 보네. 아우, 다행이다. 자식이 그 살림망에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바다에다 던져놓으시면 가오리나 물개 밥 주는 겁니다. 아, 지금 쯔리 가서 들어갔는데. 잔챙이네요, 잔챙이. 뭐야, 잔챙이가 아니야. 뭐지?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챔질을 해도 전혀 느낌이 없다가 꽝인가 보다. 감는 와중에 확 채네요. 어우, 속았다. 완전히 속았는데? 뭔가 좀 묵직한 게 미역인가?
아닌데? 어, 뭐지? 되게 궁금하네. 좀 되게 큰 놈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놓친 놈은 무조건 큰 걸로. 오, 뭐니? 오, 힘써 온다. 오, 힘써. 뭐야? 너 뭐야? 오, 스냅퍼 같은데?